경북도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 동심동력기로 하고 영일만 횡단 구간 등 주요 현안 사업 반영을 위해 공동 대행을 다짐합니다. 이번 협의회는 도의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2022년 국가 예산 추가 확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열립니다. 특히 정기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이 내년도 국가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한 마지막 기회인 만큼 지역의 국비 예산이 대폭 증액될 수 있도록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필수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협의회는 이철호 지사를 비롯한 도 주요 간부들과 최근 여성 최초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정재 의원,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위촉된 이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의 공통 목표를 위해 지혜를 모읍니다. 이 지사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한 민생 살리기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일선 현장의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2022년 국가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북도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공항 주변 교통망 구축 등 SOC 사업의 국가 계획 반영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자치경찰체 정착을 위한 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소방안전 교부세 등 국가재정지원 확대 등도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경북도 당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경북도에서 맡긴 숙제를 잘 수행해서 연말에 결실을 맺겠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 당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에게 부담을 많이 줘야겠다. 충분한 예산 확보를 못하면 무능하다고 생각할 테니 실력 발휘해달라고 참석자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